오늘 최경철이 만난 사람은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셨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승민 의원님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치인으로서 명망이 있으시고 경제 전문가셔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이실 텐데 지난 대선 이후에 조금 공백이 있었습니다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기의 몸부림을 지금 치시면서 몸을 풀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풀어놓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매일신문 오랜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대 총선 불출마 이후에 길진 않았지만 정치적 공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냥 쉬지는 않았을 네. 것이고 주로 어떤 공부하셨습니까? 총선 이후에는 이제 제가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을 합쳐서 미래통합당이 되고 당명을 바꿔서 지금 국민의힘입니다만은 총선 참패 에 대해서 저는 뭐 아무런 직책 없이 백의종군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합당을 한 입장에서 늘 이제 합당하면서 우리가 국민들 원하는 변화 혁신의 모습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합당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 정말 국민들께서 특히 제가 가장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도권의 중도 성향의 젊은층 그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못 잡지 않았나. 그래, 거의 참패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작년, 지난해 한 해 내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구는 뭐 특히 그렇고 전 국민이 너무 힘드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위기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보고, 좀 총선 이후에 공백 기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냐,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좀 고민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 만나고 그러고 있었고 저도 이제 대선 준비를 하니까 이제 대선이 사실 이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끝나고 나면 금방이거든요. 우리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는 11월 9일까지 뽑도록 아마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대선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LH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촛불 정신에 기대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 LH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LH의 일탈입니까? 아니면 이 집권 세력이 무능해서 이런 일탈이 빚어진 것일까요?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께 쓰셨는데 이거는 절대 제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도 보면 2월 4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공공주도 개발 이래가지고 LH가 사실 이 개발을 주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국가, 국토부나 또 공기업 이런 데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사전에 대출도 뭐 엄청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 땅을 사놨다는 거는 이거는 주식시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부자 거래를 한 거고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는 이거는 뭐 엄청난 중벌로 다스리거든요. 저는 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걸핏하면 입맛 대면 공정을 이야기해온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정말 불공정의 극치다. 이 정부 들어서 불공정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예컨대 조국 사태, 또 추미애 장관 아들 그 병역, 또 대통령 아들이 뭐 그 예술인들한테 주는 1,400만 원 지원금 받아간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공정, 불공정 이 감정의 선을 완전히 건드린 문제인데 저는 LH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고 불공정의 극치고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하는 아직 대통령 해임도 안 한 국토부 장관하는 그분이 LH 사장 할 때 일어났던 문제 그분이 국토부 장관 와가지고 지금 문 대통령하고 지금 조사를 한다는 게 이 조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검찰 감사원 빼놓고 총리실하고 국토부하고 경찰이 이걸 조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셀프 수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국민들 의혹은 이거는 공무원들하고 공기업 직원들한테 아마 이런 게 구조적으로 만연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사 대책을 제외한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는데 집값과 전월세를 이렇게 올려놓고 영끌을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구조, 그 피해가 잘 사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서민들한테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4년간 만들어 놓고 정작 LH 직원 자기들은 저런 불법적인 땅 투기를 하고 있었는 게 드러나니까 지금 국민들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사실은 대다수 국민이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되게 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대다수 국민이 안정된 주거의 사다리를 탈 수 있느냐, 또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자기 집을 마련할 수가 없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그렇고요. 또 노인들 중에 빈곤 노인층이 그렇고요. 저소득층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공공임대, 국가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국민들이 주거복지를 해결할 수 있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공공임대야말로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그거는 세금이 들더라도. 그래서 저는 빈곤층,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LH공사를 그냥 아파트에 있는 그 큰 민간의 시장을 LH가 가서 자꾸 건드릴 생각하지 말고 LH를 한국토지주택공사잖아요. LH를 한국주거복지공사로 개편을 해가지고 LH야말로 정말 돈이 없어서 주거를 못하는 의식주 중에 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도록 그런 공기업, 그거는 공기업 명분이 되거든요. 그런 공기업으로 만들고 국토부도 거기에 주력하고 나머지 민간의 임대시장과 매매시장은 그거는 민간한테 맡기되 거기에 개발이익 같은 게 나오면 그걸 환수하는 그런 제도로 투출액으로 가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지난 4년 동안 공급은 안 하고 세금과 규제를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거꾸로 간 이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반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정책을 남은 임기 안에 내놓을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특히 서울 부산의 시민들 고통스럽고 이러지만 이 문제는 시장 바꾸고 정권 교체 안 하면 아마 이 정권한테 기대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틀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시면서 한 두세 문장 말씀하셨습니까? 송구하다는 의조로 말씀을 하신 것을 뭐 일부 언론은 사과다라고 썼는데 어떻습니까? 사과라고 보십니까? 그냥 면피용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뭐 이 문제 터지자 말자 사과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토부 장관 해임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방금 말씀드린 이사 대책 그거 마무리할 때까지 자리 지키라고 그러시고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고 국토부 장관이. 그리고 지난 연초에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년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한 줄 딱 하셨어요. 오늘 사과도 이제 뭐 저는 사과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 사과가 정말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사과라는 게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심이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난 4년이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LH 투기나 지금 여러 가지 세종시든 뭐 다른 데서도 공직자들이 투기까지도 막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을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었던 이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제대로 책임 있게 관리 감독하고 처벌하고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런 일을 했었냐? 전혀 안 했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어떤 사과, 이 말씀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지금 사과 한마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문제를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주느냐, 이게 필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개편하는 거, 이거 두 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한은 저는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하나 문제가 대통령 사저 문제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면 충분히 경호가 되는 그런 사저에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이
살아야 된다. 그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참 이해가 못하는 건 오늘 사과를 사과의 뭐 송구한 마음이라고 하셨지만 사전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 이거는 그냥 대통령께서 진짜 대통령이 좀스럽지 않게 폭넓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듣고 그래 그런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청와대 누가 공보 담당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해명해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다가 좀스럽고 민망하다 이러면서 아주 진노를 하시는데, 아니 지금 국민들께서 LH 땅 투기 사건 때문에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 목소리는 안 듣고 자기 자신의 사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노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거죠.